글쎄요. 우성이 형과 함께 한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는 글쎄요. 각자 또 다른 색깔들이 있구나. 그것들을 한 프레임에 감독님이 잘 각자의 세계에 참 맞게끔 이렇게 담아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되게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나이, 저 나이 또래의 배우들은 우성이 형을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운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영화 봤습니다. 네, 이어서 정우성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뭐 개인적인 감회라면은 이제 인성 씨가 데뷔할 때부터 같은 소속사에서 이렇게 지켜봤었고,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인성 씨를 멀리서 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. 그러다가 덩킹이라는 시나리오가 계기가 돼서 이 시나리오로 이 캐릭터로 인성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면은 좋겠다.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배로서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, 또 조인성이 어떤 조인성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인성 씨랑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멋진 남자 배우 조인성이 돼 있는 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. 또 영화를 보면서 사실 10대 때부터 30대까지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나레이션도 많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많고, 그런데 인성 씨가 꽤 멋진 어떤 박태수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